많이 불러는 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걸 되게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좀 놀랐어요. 이렇게 가곡,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길 원하셔서 다들 바쁘실 텐데 그냥 저녁 시간에 아까 어떤 분도 엄청 멀리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곡은 첫사랑이라는 가곡인데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들으셨구나. 혹시 제가 부르는 거 부르는가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 가곡을 지금까지 12곡을 녹음을 해서 이제 음원으로 냈는데 지금 현존하는 가곡 중에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가곡 1위가 첫사랑입니다. 이 곡은 김효근 선생님이 쓰신 곡인데요. 선생님의 진짜 첫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가곡입니다. 일단 첫 간주에 보시면 처음에 띵 하고 쳐주거든요. 저는 혹시 이 첫 음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처음 심쿵하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저도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항상 걷던 길을 걷다가 띵 하면서 진짜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그 한지 있죠, 한지. 한지에는 이렇게 붓으로 톡 하면은 걔가 딱 그 자리만 물이 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하고 퍼지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첫 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의 첫사랑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아내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첫사랑이 있으시죠? 딱 그 느낌에 뭔가 가사가 잘 담겨있지 않나요? 처음 봤는데 너무 설렜고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고 나 홀로 저민다. 저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나 혼자 이렇게 끙 앓고 있는 느낌. 근데 이렇게 혼자 막 마음이 저미다가 눈길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딱 마주쳤을 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 눈빛이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요. 나 홀로 벅차. 상대방이 벅차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일단 벅찼어요. 그쵸? 다음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제가 한 번도 이 부분을 유심히 본 적이 없다가 여러분들과 이 곡을 배우기 위해서 가사를 좀 더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한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같은 부분을 보시겠어요? 아, 내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해 찾으셨어요? 그러면요,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근데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축복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짝사랑으로 끝났다 그러면 나 혼자 계속 노래하다 끝났을 것 같은데 처음엔 나 혼자 좋아서 나만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네, 그래서 이런 가사예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한국 가곡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가사를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은 이제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좀 그렇잖아요. 자연을 가지고 노래하는 노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무언가를 노래할 때 계속 떠올리시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바로 서민다.
말하면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이거는 조금 재미가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뭔가 단어들이 되게 살아있어야 돼. 그 다음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이런 데서는 빛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불러주십니다. 노래는 보이지 않는 걸 항상 상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어 단어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훨씬 다르죠? 부르면서도 좀 재밌으시지 않아요? 그래를 쳐 이건 약간 술 먹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그 상황에 100% 몰입돼가지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나 홀로 점인다. 여기서 이제 보통 제가 노래를 할 때 한 이렇게 프레이즈를 부르잖아요. 숨을 쉬어서 숨을 다시 쉬기 전까지를 이제 프레이즈라고 보통 하는데 그 안에서 보통 저는 하나의 단어에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 홀로 점인다를 보통 한숨으로 부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홀로 점이든지 아니면 나 홀로 점인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점인다. 그쵸? 사실 점인다. 오늘 마음이 점이었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래만 나오는 특별한 그런 표현들을 저도 대부분 더 살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홀로 음정도 보세요. 처민다가 아니고 처민다. 그래서 아마 저 밑에 음정까지 갔다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같아요. 그래서 흑이마가 아니고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여.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 그러면 순간이여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길을 마주친 순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한 소절에서 단어 하나씩 이렇게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단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씩 그냥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노래하실 때 그 단어들이 이렇게 쏙쏙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는 레슨을 받을 때 항상 연필을 들고 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항상 나의 언어로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레슨 때 다 못 적으면 집에 가기 전에 레슨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저만의 언어로 항상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봐도 아 이때 이런 느낌으로 부르라고 했었지 하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악보가 이제 생겼으니까 거기에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성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소절을 부를 때 나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노래가 되게 잘 되네. 나는 이런 걸 상상하고 불러야겠다. 그런 걸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길 부를 때 기분을 부르셔도 좋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악보에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는 빨간색이고요. 밑에는 초록색이고요. 막 그 밑에는 검은색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느끼는 그런 표현, 감정, 무엇이든 간에 다 적어주시면 노래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처음 본 게 더 강조가 되면 좋겠어요. 강조하려면 할 수 있는 요령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어라고 혹시 아시죠? 독일 가곡 많이 들어보셨죠? FM 그 라디오 틀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독일어에 약간 들어가는 그 방법 중 하나인데 이 자음을요 음정 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대를 쳐가 아니고요. 그대를 치소 해서 어가 그 박자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치읓을 를 바로 뒤에 써놔요. 네, 그래서 그대를 처음 본 그대를 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노래한 거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훨씬 잘 들려요. 아시겠죠? 요거는 꼭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죠? 네. 치읓을 앞에다 미리 갖다 붙이기. 미음도 똑같아요. 말 못해, 말 못해. 이거 살짝 정 없어 보이죠? 말 못해 다는 하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볼게요. 그대와 함께한 말고요. 그대와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느낌이요? 딱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시작! 그대와 함께한.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걸 계속 찾아야 되고 그 감을 알아야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좀만 상상을 바꾸면 노래가 쉬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노래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 되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왜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른들한테는 응 안 돼 이러지만 아이한테는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라는 생각과 고민이 드실 때 함께 뭔가 함께의 의미를 생각하면 소리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붓점이 처음 나왔어요. 그쵸? 붓점이 왜 나왔을까요? 내 영혼이여 해도 되는데 내 영혼이여 어때요? 좀 느낌이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세요? 아니면 좀 힘차는 느낌이세요? 좀 힘차져야 될 것 같은 뭔가 비트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영차 영차 으쌰으쌰 해주는 느낌의 붓점이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그래서 첫 음을 좀 더 자신 있게 앞으로 이렇게 툭 왜 이렇게 농구대에 공을 탁 던지듯이 내 영혼이여 하고 그냥 첫 가사를 던져주시면 나머지 뒤에 오는 가사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붙죠. 그걸 참고하시면서 내 영혼이여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너무 잘하셨는데요. 까! Nope. 이거는 조금 꿈이 깨진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그대만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음정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약간 회상하는 듯한 느낌. 달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음정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음정이 올라가고 뭔가 네, 길게 끌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숨을 너무 많이 써버리시면 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을 조금 아끼시려면 조금 작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언제나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그냥 가사 읽고 네 2절 한번 가볼까요? 이제 조금 적극적이고요. 이제는 조금 진전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사가요. 저는 보통 이 노래를 부를 때 1절은 살짝 한 발짝 뒤에서 불렀다면 2절은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네 이렇게 부르는 편인 것 같아요. 2절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 마음열 저는 기역 발음을 할 때요 살짝 크를 섞어서 해요. 제가 차이를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그 마음 열리던 이거랑 그 마음 열 그래도 그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살짝 그와 크 사이로 섞어서 하셔도 듣는 사람은 그로 들린다. 그래서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여. 그 다음에 떨릴 때요 여러분. 아 떨려 이렇게 하는 분 없으시죠? 떨려. 그래서 이 떨리는 게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떨리잖아요 지금 이 노래에서. 그쵸?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요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아니고요 혓바닥을 한번 탁 잡았다가요 떨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난 내 마음 빛이 되어 빛이 되어 빛이 되어 보다 빛이 되어 빛이 되어 약간 이렇게 발을 한번 지그시 살짝 슥 누르고 가는 느낌.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그 다음에 오늘도 전에는 저는 훨씬 더 많이 쉬어도 좋을 것 같아요. 2절이니까요. 보통 이렇게 같은 멜로디와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때는 좀 대조 대비를 주면 노래가 좀 재밌어져요. 그래서 2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 좀 한 발짝 뒤에서 했다면 2절은 좀 더 과감하고 마지막에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전에는 더 이 여운을 즐긴 후에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첫사랑은 여전히 좀 간질간질하면 좋겠다. 첫?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이라는 거는 조금 그 처음이라는 그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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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늘 좀 새로웠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여전히 부를 때마다 새로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마지막에 첫사랑 하실 때도 그 저 아니고 첫사랑 단어 이렇게 음정 하나하나 더 좀 더 소중하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을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봐도 괜찮을까요? 떨리는 내 떨려본지가 너무 오래됐어. 저는 아직 떨리는데. 아니 좀 나와서 노래하면 바로 떨려요. 바로 떨리면 좋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상상해볼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네, 그분을 앞에 모시고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마음부터요. 그 상상에서 아직 나오시면 안 돼요? 뭐야,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완전 달랐어요, 그쵸 선생님? 예. 빛깔이요, 완전 떨렸어요. 여러분들의 정말 그 떨림이 느껴졌어요. 노래의 장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악기는 내가 소리를 바꿀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나의 그 감정을 아주 오만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떨리는 하실 수도 있고요. 떨린 하실 수도 있고요. 떨리는 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하신 그 감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래하시면 듣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지금 그 떨림을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끝내셔도 돼요. 비추라 내 마음을 비춰라 그냥 붙여라. 나의 첫사랑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랑은 뭔가 그런 여운이 살짝 안 남고요. 첫사랑 이렇게 살짝 줄여주시면 듣는 사람들도 오 하면서 그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그 전공자가 아닌 분들과 이렇게 노래를 함께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충격받았어요.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네. 되게 그 성악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면 네.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어, 그리고 그래요? 엄격한 룰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 근데 강의하시는 내용이 완전히 파격적이세요. 빠져들어가지고 아, 즐겁게 놀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네. 선생님 같으신 분한테 배우면 굉장히 즐겁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예. 노래를 할 때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제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고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오늘 고음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 고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나는 고음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속에서 하는 순간 그날 고음은 절대 가지 않아. 근데 다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를 일을 하시거나 무언가를 하실 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좀 무한 긍정파세요. 엄마는 항상 안 되는 게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말할 때도 아이 안 되지 절대 안 돼 이거보다는 왜 해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그게 제 노래할 때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룰이 있고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연습실에서 내가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좋지만 내가 딱 노래를 해야 되는 무대에 딱 선다 그러면 그런 걸 그냥 다 잊으시고 온전히 가사에 집중해서 내가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 그거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앞으로 그냥 계속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오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음악을 참 많이 듣는데요. 요즘 또 음악이 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많이 생각하고 내가 또 이 음악이 주는 위대함을 나 혼자만 알고 싶지 않고 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음악 뭐 장르에 상관없이 많이 들으시고 그 여러 음악을 통해서 위로와 행복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냥 듣는 거랑 내가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듣는 거랑은 감동이 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그런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네, 뭐 근처에 공연장에 가셔서 가끔은 좀 이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도 오늘 이 소중한 추억을 안고 집에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